이게 덩치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쓰는 힘이 틀려요. 쓰는 힘이. 쓰는 힘이? 예. 이제 진짜 선수들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중에 최강자는 누가 될 것인가? 박건우, 백성열, 김보현, 김경호 준결승 진출. 다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준결승 박건우 대 김경호의 대결. 선생님 조금만 풀어주시고. 예. 레디고. 과연 결과는? 승 김경호. 40대의 힘을 보여준 김경호 도전자의 승입니다. 준결승 두 번째 김보현 대 백성열, 백성열 대 김보현. 지금 제가 움직일게요. 예. 최고의 복병 김보현과 악력의 소유자 백성열. 킹. 오. 순식간에 벌어진 킹. 승부. 오. 백성열 탈이 허무하게 패배하며 김보현 승리. 드디어 결승 추석 최고의 슈퍼매치 김보현 대 김경호. 과연 팔씨름 최강자는 누가 될 것인가? 최강이라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 상표를 보니까 그 에너지가 네. 막 끌어오르네. 승전입니다. 결승전은 3판 2선 승제. 최종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 시작된 경기. 잡아주시고요. 레디 고! 예, 스트랩 레디 고! 긴장 때문에 과격해진 경기. 다시 진정한 채 경기를 재개하는데 손목 푸시고요. 손목 풀어주시고요. 풀어주시고요. 레디 고! 모두를 놀라게 만든 첫 번째 결승 경기. 과연 결과는? 무승. 두 재판 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대결. 믿으시고요. 경기를 보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아 정말로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경기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시계방으로 조금만 풀게요. 자 레디 고! 심판의 시작 소리가 무섭게 두 사람의 한판 승부가 시작되고 단숨에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두 사람의 필사적인 대결. 됐어! 장난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막상막하의 승부. 과연 최후의 승자는? 피 아니에요 아직. 킹! 김보현 승! 피 아니에요 아직. 킹! 김보현 승리!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기셨어요. 예, 네, 아 힘들었습니다. 웃음. 화이팅. 와이프하고 아들한테 사랑한다. 열심히 살자.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이 조금 늦어서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승패보다는 도전자들이 흘린 땀이 더 값진 대결이었습니다. 생활하다니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달이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 아, 미션! 가자! 불꽃이 왔다! 왔다! 아, 좋아해. 이상한 것만 시켜, 이거. 정말 어떻게 하실지 궁금한데. 못 맞춘다 봐야지, 맞추면 사람이야. 피할 수 없으려면 즐겨라! 생활의 달인에게서만 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미션 총집합! 미션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달인 제작팀. 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압도적인 스피드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황당한 도전. 신속, 정확, 섬세함을 동시에 요구하기도 하고 거짓말 조금 보태서 가끔은 목숨까지 걸은 무색 용감한 제작진들입니다. 대치동 스타일. 구두 닦기 경력만 40년, 하루에 300켤레를 닦는 성호봉 달인. 양손이 박자 맞춰서 척척 리드미컬한 손돌림으로 구두를 닦아내는 달인. 선생님 구두 닦으시는 거 보면요, 예. 시원해져요. 네. 파리도 미끄러질 것 같은 달인의 구두 윤이 번쩍번쩍남. 상상 초월 제작진 진짜 파리 잡기에 도전합니다. 약 6시간 걸쳐서 파리 생포 작전. 잡았다. 잡았습니다. 구두 위에 파리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올려놓고 유인해보는데요. 잘 가는가 싶더니 그대로 그냥 나다다다다카.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사실입니다. 광을 잘 내면 파리도 미끄러진다는 사실 맞습니다.